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디월트의 컴팩트 라인업인 아토믹 시리즈 중에서 임팩트 드라이버 DCF809 제품과 업계 최초로 가장 강력하고 가벼운 배터리 기술인 파워스택 배터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CF809의 제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종격 전압은 18V, 분당 타격수는 3200rpm, 무브와 회전수는 2800rpm, 최대 토크는 190Nm, 무게는 베어툴 기준 1kg이 되겠습니다. 전장은 130mm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DCF887 대비 4mm가 줄어들었고, 4분의 1인치, 그러니까 6.35mm의 퀵 비트 체인지 척이 적용되었고, 3개의 LED 라이트와 브러시리스 모터를 장착하고 있어서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보실 내용은 바로 업계 최초로 디월트에서 선보인 파워스택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혁신적인 적층형 배터리 셀 기술을 사용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벼운 배터리를 구현하였습니다. 파워스택은 리튬이온 파우치 셀을 사용하여 부하 상태에서 전압을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월트에서 자체 테스트한 결과 기존 배터리 대비 최대 50%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파워스택 배터리 용량은 1.7A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2.0A에 비해서는 적은 용량이지만, 기존 배터리 대비 25% 이상 작아진 크기와 15% 이상 가벼워진 무게로 작업 필요도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후반에 나오는 작동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배터리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까요? 기존의 배터리 셀은 원통형 셀이었는데, 원통형 셀은 적층을 하다 보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파워스택 배터리는 사각형 형태의 배터리 셀을 채용함으로써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배터리 크기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배터리 셀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열 방출 및 온도 관리 개선이 되어 전체적인 배터리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터리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런타임이 아니고 라이프타임입니다. 또한 배터리 하단부에 오버몰드 베이스를 적용해서 낙하시 충격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동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습니다. 목재용 육각머리 스크류볼트 길이 180mm짜리를 구조용 목재 4겹, 그러니까 152mm 두께의 목재에 배터리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박아볼 건데요. 임팩트 드라이버는 똑같은 DCF809를 사용하고, 배터리는 파워스택 1.7A와 기존 DCB183 2A 배터리를 사용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직경 25mm 스페이드 비트로 114mm 두께의 목재에 배터리 수명이 다 될 때까지 타공을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첫 번째 영상과 동일합니다. 그럼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공회전 또는 가볍고 연한 목재에서의 작업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 없었고 큰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할 때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기존의 배터리는 2A이고 파워스택은 1.7A니까 파워스택의 배터리 용량이 약 15% 정도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작업량을 더 빠른 시간에 소화했다는 것이 이번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파워스택 배터리는 더 많은 작업이 가능하다는 개념이 아닌 더 강한 힘으로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 배터리를 추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파워스택 배터리는 가정에서 취미로 가끔씩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직업적으로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공구를 들고 작업하다 보면 가능한 한 단 몇백 그램이라도 가벼운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낮은 암페어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무거워도 고암페어의 배터리를 사용했었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배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곧 더 높은 암페어의 파워스택 배터리도 출시 예정이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면 또다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